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 투자 곽상준입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또 용기 낼까요? 아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곽 부장님 용기를 내세요. 항상 보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떨어지는 게 증시고 네. 사고 싶은 사람의 생각보다는 덜 떨어지는 게 증시입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생각보다 덜 떨어지는 어디쯤에서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유하신 네. 분들이 생각하는 네. 것보다는 더 떨어지고 네.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떨어지는 그 지점? 네네. 그 지점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주 좋은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네, 해보면. 실전에서는 그렇고요. 네, 오늘은 용기 내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오늘부터요? 네, 오늘부터는 어제도 용기 냈는데 저는 약간 빨간색으로 넥타이를 바꿨잖아요.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용기를 내시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면적이 그거 갖고 됩니까? 이 정도로 해야지. 아유. 그럼 빨간 거를 하려면 제대로 빨간 거를 해야지. 뭐 오렌지가 그 빨간 거예요? 멘탈이 약해가지고. 아유, 네. 좀 화끈하게 네. 하세요. 미국 증시를 보면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확인된 겁니다. 얼마나 네. 우리나라가 중요한 국가인지 삼성전자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4% 언더로 빠진 종목을 찾기 힘들 정도로 글로벌 빅테크들은 큰 폭의 하락 거의 폭락 수준이라고 할 만큼 하락했는데요.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테크주들의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숨 고르기 할 필요가 있었던 순간에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크게 하락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연간 상승분에 한 지난 1년간 상승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되돌려놓는 그래서 2018년 그 하락 이후에 쭉 올려놨었는데 그때를 생각하게 하는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국내 상황들만 보면 아직 긍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추경이었어요. 추경? 10조 얘기가 나와서 아니 어제 뭐 구체적으로 금액 나온 정도는 아니죠. 그냥 예, 근데 뭐 10조 내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예전에 얘기들이 좀 혹시 그 듣는 분들이 정책 당국에 있다면 네. 제가 이제 혹시 찾아봤어요. 네. 17년도 중국의 그 GDP 정도 그러니까 그 뭐야 GDP인가 그 수준을 찾아봤는데요. 네. 2017년이요? 16년 기준으로 네. 걔네 예산이 한 2.9조 달러. 정도예요. 9조 달러? 16년. 예, 예. 그러면 한 3,300조, 300조 정도 네네네. 넘죠. 그게 한 3,400조 현재 돈으로는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200조 쐈거든요. 200조 원. 네. GDP 대비 추경. 걔네 예산 대비요. 네네. GDP로는 PPP로 그러니까 달러로 살 수 있는 구매로 보면 17년 기준 월드 팩트북에서는 멋있죠. 23조 달러라고 얘기했어요. 예. 더 쏘라 이거죠? 그러니까 15분의 1 정도 썼으니 우리도 예산의 15분의 1 정도 써라. 네, 그거 근데 이게 16년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보다 뭐 일단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다행인 거고요. 중국에서 그 정도 쓰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루 만에 반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시장이. 그러면서 전반적인 안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리에 네. 있어서. 그래서 그 지금 그 질병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열심히 하고 있고 한국의 그 어떤 그 이렇게 검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신뢰합니다만 경제적인 안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심리 안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 시장 네. 보십시다. 미국 시장은 S&P는 무려 3.35% 빠졌고요. 그 다우도 3.56%, 나스닥도 3.7% 빠졌습니다. 러셀 2000은 2.8% 빠졌고요. 네. 유럽의 상황은 더 혹독했습니다. 독일은 4.01% 빠졌고요. 프랑스는 3.9%, 유로스탁 50도 4, 영국만 3.3%였습니다. 이탈리아 발로 훨씬 더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고 반면에 달러 지수는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유럽이 흔들리면 달러 지수가 올라야 할 것 같은데 네. 약간 목에 찬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달러가. 그래서 99.28로 오히려 고점 대비 밀려난 상태에서 오르지 않고 네. 있고요. 유로달러도 1.08를 기록하면서 2.08이 깨졌다가 올라온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엔화의 강세는 좀 주춤해요. 왜냐하면 그쪽도 발원지이기 때문에 110.68을 기록했고 달러원은 어제보다 더 많이 올라서 1219원인데 네. 어제 장마가 발 때는 1220원이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지난번 그 8월달 일본 제조업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20원대였습니다. 여기서 고점이 형성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주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1,120원에 도달한 원화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제 예.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 갔잖아요. 제일 네. 우려하는 것이 글로벌 밸류체인은 한국의 가동률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한국의 가동률이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지난주부터 환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요. 일단 고점인 1,120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네. 추가로 더 돌파하면서 위로 가면 위기가 가라앉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쯤에서 멈춰지면 뭔가 수습하려고 다들 생각 컨셉을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안화도 7.03으로 어제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10년 무려 10bp나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4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수준도 5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채권 시장은 항상 그렇죠. 그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강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네. 마치 우리가 증시 자금을 좀 증시 부양책을 쓰라고 하는 것처럼 채권 시장도 채권 부양책을 써라 경기 부양책을 써라 그러면 네. 돈을 풀어라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채권 시장의 반응은 10년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2년물도 10bp나 빠졌고요. 그리고 30년물도 8.4bp가 빠지면서 역사적 최저치를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년물과 3개월짜리 역전됐죠. 예, 그리고 네. 역사적인 최저치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작년 10월 달에도 그렇게 분위기 안 좋았던 때보다 지금 더 안 좋아진 거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사실 미국 경기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뭐 어제 말씀 몇 가지 지표 말씀드렸습니다만 PMI 지수라든가 이런 것은 76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만 주택 경기 상황들을 보면 2007년도 버블 때하고 지금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경기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더 금리를 내려라라는 압박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 네. 자본 시장의 속성이에요. 자본 시장의 욕망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과 실체에 대해서 조금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어제 그 코로나 건 때문에 지금 놀래서 이제 얘기를 못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 연준 총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금리 시장이 이랬을 때 도대체 얘네들 연준 총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투표권 있는 사람들이 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오늘자는 아니고 어제자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총재는 코로나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고 코로나가 완화되면 시장 금리 인하 기대도 완화되면 시장 금리 인하 기대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총재는 코로나 영향 일시적일 게 기본 전망이고 미국 금리 인하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리차드 클라라다는 단기적인 시장 가격 변동은 경기 흐름에 대한 단서를 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총재는 연준 위원들이 시장에 순순히 굴복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물가 목표인 2%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 정책은 장기간 완화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약간 엇갈리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한번 모아보면 뭐냐면 코로나 영향 일시적일 거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 부분들은 그러나 그 리차드 클라라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금리 시장 전체에 큰 뭐 어떤 뭐랄까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금리를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쉽게 금리 낮추지 않는다. 그렇죠. 쉽게 네. 금리를 낮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과연 연준이 금리 낼 것이냐는 계속 의문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앞서 이제 앞단에 이 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네. 그러나 연준의 그동안의 입장은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네. 내릴 것 같지는 않다. 네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채권과 가격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 채권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를 거의 시장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한국 미국 두 개 다요? 아니면 한국만? 한국이요. 한국. 네. 네. 한국은 뭐 거의 20bp 정도 빠져 있으니까 지금. 네. 내일 모레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661달러. 와. 네. 1,661달러. 이 방송 처음 할 때 1,300달러였죠. 아, 그랬습니까? 네. 순식간에 많이 네. 많이 올랐습니다.
금방금방 오릅니다. 100달러 금방금방. 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WTI 3.8% 빠졌고 구리값도 1.2%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생각할 거죠? 수 있는 거였고요. 상하이는 0.28%, 항셍은 1.79% 빠졌고 보베스판 1.79%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상하이는 생각보다 역시나 덜 빠지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덜 빠지고 있다는 거. 네.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죠. 어제 우리 댓글에 박석중 위원 그 지난번에 했던 유튜브 댓글에다가 네. 박석중 위원 말 듣고 중국에 5G 관련주 샀는데 40% 먹었습니다. 그게 제가 상한가 갔어요. ZTE 같은 경우. 진짜 박석중 위원 그때 딱 중국 주식 이제부터 사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야, 그 말 들었으면 지금 이거 안 빠지고 저건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 그 아 근데 그 많은 걸 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좋은 말씀들을 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 알리바바가 3% 빠졌어요 어제. 예. 3%요? 네, 알리바바가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빠지니까 같이 빠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면 좀 잠깐 반대죠. 그것도 그렇다면 네.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건 시장의 오해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사전에 옛날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미국 시장에서 안 오른 주식은 없으니까. 저기 네. 칼카킴님 썬난 서키트 40%. 저도 중국 회사인가 보죠. 아 그렇죠. 근데 네. 저기 그 어제 미국 시장의 종목별로 좀 보십시다. 뭐가 많이 빠졌고 뭐 좀 덜 빠졌고. 제가 이제 주로 테크 주식들을 정리해 왔는데 네. 네. 테크 주식들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 이런 거 많이 빠지던데. 네,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반도체 지수예요. 네. 그 종목이 아니고 4.75% 빠졌습니다. 4.7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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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 바이오도 2.66%. 사실 뭐 이런 바이러스인데 바이오도 빠진 거죠. 이건 그러니까 네. 시장 전반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애플이 무려 4.75% 빠졌습니다. 4.75? 네. 네. 애플이? 네. 아마존도 4.14. 와. 삼성전자만큼 빠진 거네요. 그럼요. 네? 더 네, 못지않게 빠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4.3, 네. 네. 알파벳도 4.29, 네. 인텔 4.01, 네. 퀄컴 4.26,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47. 그다음에 삼성의 공급을 해주는 어드밴스 마이크 디바이스 7.8. 네.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4.9. 엄청나게 빠졌죠. 그다음에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무려 8%. 네. 테슬라 7.46%. 그것도 빠진 거죠? 네, 빠졌습니다. 다 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테크 주식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 결국은 네.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대목이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지 않습니까? 공급망에 대한 우려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주문이 어떻게 될까요? 전 주문이 늘어나야 되는. 주문 늘어나고 가격 올라간다? 네. 가격 올라가겠죠. 단기적으로는.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1, 2월 달은 그렇다고 치고 네. 그 이후에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보면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실적도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네. 네, 3월 정도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계산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일단 무슨 얘기를 드릴까. 지금 이 상황에서 좋아할 네. 건 아닙니다만 동시 접속자가 유튜브 기준 만 분을 넘었습니다. 네, 용기를 내십시오. 네, 이거 또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죠. 네, 네. 이럴 때 누구의 이를 흔들리잖아요. 네, 다 흔들리는 때인데 이럴 때는 경험이 많은 현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누군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워렌 버핏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하셨고 그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어디죠?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CNBC하고 회담을 한 것 같은데 로이터가 보도를 했고요. 자신 있게 좀 해주실래요? 지금 만 분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네. 지금 기록을 여기다 해놔. 아직 못 찾아서 그래. 네.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네? 한국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막 이렇게 세찬 이런 그 코로나 같은 것들로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네, 흔들렸었는데 지금은 주식 시장을 시장에서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워렌 버핏이 그랬어요? 예, 본드보다는 주식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될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어떨까요? 멘탈들이 다 팔자, 붕괴. 다 팔자. 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 팔자. 네, 이럴 줄 알았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아, 엊그저께 안 팔고 지난주 안 팔았던 거 그리고 어제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팔았을까? 엄마가 주식하지 말랬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이제는 무조건 팔으리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과거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살펴보면 이런 날은 거의 언제든지 뒤집어서 보면 매수에 적기였을 때가 참 많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굉장히 우려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발원지 자체가 미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야 저거 어디에 어떻게 추가로 나올지 저거 알 수가 없는데 하는 걱정함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의 현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과거의 데이터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심리적인 것보다는 과거 데이터에 더 그 과거 데이터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내 느낌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데이터를 신뢰하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느낌을 신뢰하려면 나의 승률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네. 누적적인 승률이 아주 높으신 분은 신뢰하시면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근데 누적적인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셨다. 재산을 투자로 많이 쌓지 못하신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못했다면 네. 그런 그 감을 그렇게 썩 믿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가야 되겠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엄마 말 들을 것도 아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요. 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네. 지금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은 더 이상 네. 빠지는 않고 있어요. 나스닥 네. 선물은 지금 소폭 플러스 나고 있네요. 네네. 네. 네. 현재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했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지된 화면이 아니고요. 정지된 사진이 아니고 계속해서 대응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잠깐 모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 추경이 한 우리가 500조 예산이니까 한 그중에 한 25조 정도 이렇게 나오면 25억 추경 나오면 25조 정도 나오면 네. 아 굉장히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5% 정도. 네. 근데 그렇게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 되었거나 공포에 떠는 동안에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게 오히려 결과치가 더 좋았던 확률적으로 그게 더 높았다라는 점 또 한번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도망간다고 뭐 해외 주식으로 갑자기 눈 돌리고 뭐 이런 준비 없이 딴 거 하다가는 오히려 더 네, 아니 뭐 해외 주식으로 이제 넓히는 것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모든 것들 뭐라 그럴까 모든 걸 포기하는 수준의 그런 자포자기 심정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더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증시 각도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정말 든든합니다. 항상.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네. 네. 자, 곽 부장 힘내세요. 네, 네. 네 나는 네. 곽 부장이 걱정이야. 저렇게 용기를 막 내던 사람이 한번 풀이 죽으면 또 한동안 갈 수 있는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살아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오늘도 자, 이렇게 네.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If you look at the present situation, you get more for your money in stock than bond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한국말로만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해석을 네. 거의 한국말 잘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니 잘 들리는데 왜 그러세요? 네. 또박또박 잘 들립니다. 네. 네. 저의 충고입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물어봐.